사무실 나왔음. 사건 시작한다. 일단 내용 증명 하나 보내는 걸로. 내용은 뭐뭐? 강간 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. 강간이 돼? 진술할 때 거짓말해야 하니까.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. 씨가 만지려 했을 거 아니야? 전혀 안 그랬어. 네, 방금 들으신 건 오늘 디스패치가 공개한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도도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. 강 변호사가 단순 폭행 사건을 강간 치상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내용인데요. 이 문제 취재한 디스패치의 김지호 기자 연결했습니다. 김 기자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본격적으로 내용을 물어보기 전에 이 문자 내용은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거죠? 네, 저희도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이고요. 네. 상당히 오랜 기간 검증을 했어요. 네네. 그 대화록을 보면은 두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있었고, 또 실제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의 방송 출연, 뭐 소송, 블로그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것을 전제로 하고 여쭤볼게요.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15년에 있었던 거죠. 네네. 네, 도도맘이 한 증권사 임원에게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이걸 강 변호사가 강간 치상이 될 수 있도록 코치를 했다,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네. 그 도도맘과 뭐 지인 언니 한 명 그리고 증권사 임원이 2015년 3월에 신사동 가라오케에서 만났는데요. 이 임원이 그 도도맘과 말싸움을 했고 뒤이어서 도도맘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쳐서 상해를 입힌 사건이에요. 네. 다만 거기에 대해 성추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와 뭐 그런 결과도 나왔고. 네. 그런데 이는 이제 문제는 강용석 변호사인 거예요. 네네. 그로부터 한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강용석이 나서게 되는데요. 강간치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3억에서 5억은 받을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도도맘을 교사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도도맘은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. 이런 식으로 난감해했고요. 강용석은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다면서 부추겼어요. 저희가 앞서 둘의 문자 내용을 잠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 컷으로 나온 거 외에도 강 변호사가 실제로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긴 발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습니까? 그런 발언들은 이제 대화록 전반적으로 보이는데요. 네네. 도도맘은 조금 그런 것까지는 너무 내가 힘들지 않겠냐. 임원이 추행을 부인하지 않겠냐. 네. 뭐 손 한번 잡아봐도 되냐. 이런 말은 했었다. 라고까지는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즉 동의 없는 시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. 네네.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이 말을 듣고도 그걸로 충분하다.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무고 교사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 취재하시면서 이 강 변호사가 이렇게 코치한 이유, 목적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강 변호사는 계속해서 합의금을 언급하거든요. 네네. 처음에는 뭐 강간치상에 대해 3억에서 5억을 받아낼 수 있다.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고요. 특히 단순히 다친 것만으로 1억씩은 받기는 좀 그렇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강간치상을 넣어야 금액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네. 또 수사 과정에서도 도도맘을 계속해서 코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. 그것도 역시 목적은 돈이었죠. 네. 예를 들면 원스톱센터, 이거는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이잖아요. 네. 여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권유를 하면서 이거 한 번만 하면 억대로 팍 올라간다. 이런 발언을 해요. 네네. 그리고 대지 신문도 권하면서 이제 도도맘은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게 난감해하는 기색을 보이니까 네. 이 정도는 겪어야 합의금이 커진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. 어떤 피해 상태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은 돈 문제에 굉장히 집중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. 이런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유도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? 도도맘은 언론에 자신의 이제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. 네. 대화록에서도 자세한 내용 이야기하기는 좀 싫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.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얘기를 해라. 네, 그래야 네. 여론이 확 뒤집힌다. 언론 재판을 하면 판사는 그냥 따라간다. 네. 기자 하나한테 또 어느 증권사인지 이야기를 하라.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합니다. 네. 결국 도도맘이 한 친한 매체 국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단독 기사가 나가게 되죠. 그 강 변호사가 지금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직접 뭐 많은 그 내용들을 직접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. 직접 어떻게 만나 보셨습니까? 입장을 들었다거나.
강용석 변호사는 아니고 도도맘 측의 이야기는 들었거든요. 네네. 도도맘은 어쨌든 대화록에서도 나왔듯이 강용석을 이제 믿고 신뢰했고 또 이제 그런 지시대로 과하게 고소를 하고 그걸 따라간 거는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. 네네. 그런데 저 사건을 진행을 하던 중 도도맘이 이제 자신이 고소했던 그 증권사 임원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했고 물론 이제 합의금을 받지 않고 고소도 취하를 해줬다고 저희 쪽에 이제 알려왔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강용석은 법을 안다. 그래서 법을 악용했다 이렇게 쓰셨던데 강 변호사가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미 강용석 변호사가 홍콩 일본 미래 보도 때도 저희에게 법적 대응을 한 적이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 사건은 보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봤어요. 현재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유튜버이고 스스로 자기 정보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죠. 네. 이 시점에서 저희가 진짜 강용석의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네. 물론 보도 결정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이 두 얼굴을 알리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보도를 결정했어요. 네, 신동민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. 이런 사람이 변호사라니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됩니다. 이런 문자 주셨어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는 뭐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네. 이제 변호사라는 사람도 이제 결국엔 법을 수호하고 뭐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뭐가 됐든지. 네네. 그런데 이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과장해서 결국에는 목적도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돈이었으니까요. 네네. 이런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변호사로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괜찮을까? 이대로 괜찮을까?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디스패치의 김지호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